이제 두릅도 이제 싹이 트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이제 슬슬 이제 풀도 올라오고 이제 또 농사철이 됐죠. 예, 농사철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 이제 장만하고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예, 경기를 살 때, 예, 이제 경기를 살때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경기 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경기 살때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확인해 보시고 예, 사시면 또 추가적인 수리 비용이 뭐더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그런 걸좀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를 딱 봤을 때 배꼽, 예, 배꼽이 있는가 잘 봐야 되는데요. 물 빠지는 그 안쪽에 이죠 배꼽이 요걸 잘안 보이는데 요걸 배꼽이라 합니다. 이게 예. 동파 방지 마개죠. 저게 빠져가지고 예, 나무로 막아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 한번 빼보면 예. 아유, 부동액이 잘 나오고 있죠. 저는 부동액을 넣어놓습니다. 부동액을 넣어놓으면 예, 녹이 좀덜 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일단 물이 예, 물이 없는 예, 경기들은 대부분이 밑에 이뭐 간단하게 뭐 수리할 거는 예, 동파 방지막에 예, 저게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예, 헤드가스켓이 터져가지고 예, 물이 엔진으로 유입돼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열어가지고, 뭐 엔진 오일이 있나, 없나. 또 이거 열었는데,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엔진 오일이 정상적인 색깔이 돼야 돼. 조금 거무틱틱하고, 저는 오일을 자주 갈기 때문에, 좀 깨끗한 편이죠. 예. 거무틱틱하고, 예. 뭐 너무 틱틱한 게 아닌데 이제 햇도로 물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오일하우스 끄뿌리면 뿌옇게 이제 뭐 허옇고 뿌옇게 색깔이 검은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흰색 계통 빛이나 물이 섞이면 오일에 일단 그 정도 예, 그 정도 봐주시면 예, 일단 경기 저거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돈 들어갈 일은 좀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물이 없는 경운기, 특히 물이 없는 경운기는 일단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이 있고 예, 저렇게 새는 곳이 없으면 예, 정상. 물이 있고 예, 엔진 오일 이제 색깔 하면 정상. 근데 물이 없다. 일단 물을 좀 부어 보시고 뭐 라지에다가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지에다가 이게 요 안에 라지에다가 뭐 이게 코어가 터져가지고 물 넣었는데 얼어붙어가지고 뭐 터졌던가 예, 그런 그게 있으니까 물은 꼭 부어보시고 물이 없으면 예.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확인 그게 뭐 거의 뭐80% 90% 되죠. 또 최악의 예, 최악의 이제 경운기 상태는 이제 시동 잘 걸려요. 예, 물이 있어요. 잘 굴러가는데 일단 시동 잘 걸리고 하면 사죠. 근데 이게 부하를 딱 받았을 때뭐한 3단 놓고 고속으로 한 20분 정도 달렸을 때 예, 열이 받았을 때 경운기 엔진이 탁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운기도 예, 오래된 경운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운행을 좀 해보고 뭐 로터리가 달렸으면 로터리를 좀 쳐보고 부하를 좀 받친 상태에서도 경운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고 경운기 사러 가고 부하까지 예? 부하 운행까지 하기가 힘들죠. 예. 그거는 이제 판매자분 뭐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일단은 이제 물 있는 거, 냉각수 개통하고 엔진오일 개통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큰돈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할수 있죠.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판매자하고 얘기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뭐 깎을 수도 있고, 수리비 위주로. 일단 뭐 라제타가 그럼 라제타 주고 한 20만 원 가요 지금. 라제타도 한 20만 원 가고, 수리를 해도 내가 수리해도 돈 10만 원인데 뭐 공임 뭐 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안 가겠습니까? 헤드가스켓도 뭐 부속은 얼마 안 해도 일단 뜯고 뭐 밸브 간격까지 조정해야 되니까 공임이 좀더 가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개운기, 뭐 싸다고 덜컥 구매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운기를 지금, 제 개운기가 지금 한 세대 정도 있는데,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따로 좀 타고 댕기고, 뭐, 이래저래 뭐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타고 댕기다가 이제, 확실히 이상이 없으면 뭐, 누구한테 주는데, 예전에는 막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또, 욕먹는 게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바빠가지고 모셔놓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또 운행을 해보고 정리할 건또 정리해야겠죠. 일단 개운기는 일단은 이렇게 뭐 냉각수 개통하고 엔진 개통으로 꼭 필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또 놀아야죠 이제.